옛날에 뭐큰 주문이 들어오면 밤새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기계 하나하나마다 몇 시간 동안 하면 얼마 정도 생산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자꾸 쌓이게 되면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. 실제 아버님은 이 전통을 이어오셨고 마케팅을 또 이렇게 전공을 했고 저희 아들은 술의 품질을 또 개선시키고 시대의 변화를 읽고 참신한 창조를 하는 것이 곧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. 이 전통 큰 뿌리는 지키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오늘의 안동 소주국 되기까지가 사실 웃도 달고 저희의 이제 부단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